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엄청 다르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생각이 다르니까 뭐도 달라진다? 가는 길도 달라진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다른 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얼토 당토 하는 사랑이야. 말이 안 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랑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순간에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할 때 이제 내 속에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랑이 진짜네.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의 순간이 필요해.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시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읽어보면 무슨 이렇게 시시한 얘기가 있나 하는데. 그 내용을 다 깨닫고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울증이 심했어요. 왜 우울증이 심했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이 넘치는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전혀 사랑받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기가 죽어 안 죽어? 그렇죠. 생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저도 왜 그랬냐면, 그때가, 6.25 사변이 1950년에 터졌죠. 그때가 제 나이 7살이었어요. 제가 43년 생이니까. 근데 이제 6.25 사변이 터지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제가 7살 때 돌아가신 거죠. 그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작한 게 뭐냐면 보따리 장사라는 걸 시작했어요. 보따리 장사라는 걸 요즘 없죠. 그 뭐냐면 보자기만 하나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돈 조금 하고 그래서 부산에 국제시장에 가면 이제 새벽에 가면 막 싸게 물건을 준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칫솔, 뭐 머리 빗는 빗, 뭐 반지, 뭐 싸구려 반지, 뭐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잡것들, 그런 걸 잡화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싸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재기에 싸서 이고 이제 아는 사람 집, 모르는 사람 집, 친척 집 걸어 댕기면서 파는 거예요. 요즘 말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뭐 이쯤 될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밤 늦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입에 풀칠 하다시피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하루 종일 저를 돌봐주는 엄마는 없어. 다른 애들 보면 엄마들이 집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게 없게. 있어 있죠. 그래서 진실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진실인데, 그 진실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선택했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선택했어. 여러분, 그왜 그래? 자,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거짓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진실도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 라는 것도 그 생각도 있어 없어? 있어. 자, 진실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진실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짓 왜곡이야. 거짓은 악령이 주는 생각이야. 근데 이 어린 상구는 어느 쪽을 선택해 버렸어요? 거짓 악령 쪽을 선택하니까 유전자가 막 꺼지는 거예요. 생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 강의 때그 보여드리는 일란성 쌍둥이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유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환경에는 몇 가지 환경이 있다? 두 가지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이 바뀌어도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그 예는 뭐였습니까? 산돼지, 집돼지. 그렇죠? 산돼지를 집에 갖다 키우면 집돼지가 되고 또 그렇게 오래 키웠던 수백 년을 키웠던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이게 송곳니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산돼지로 변한다. 유전자가 변한다. 그것은 외부적 환경의 차이로서 생기는 유전자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어요? 내면적 환경의 변화. 자,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같은 환경 속에 산다. 서식지는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코끼리의 성화가 안 나오기 시작한다. 왜? 밀렵꾼들이, 이 코끼리를 쏴서
죽여서 뭐만 잘라가? 상아만 잘라가요. 예. 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악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들이 와서 자기 죽은 친구, 죽은 아들, 죽은 마누라 보면 상아가 잘렸어. 그래서 코끼리 내면적으로, 외부적 환경은 동일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아,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내 후손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아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 그래서 이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는데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겠죠. 응? 거짓을 선택하느냐, 진실을 선택하느냐. 근데 상구는 거짓을 선택했어. 우리 엄마는 날 버렸어. 그것이 바로 내 유전자를 꺼버렸어. 나는 생기를 잃었어.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항상 울적하고 슬퍼. 왜?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졌어. 그것이 나의 선택의 결과인 줄은 몰랐어. 내 선택이 그게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착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살다 보면 정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얘들 지금 7살인데, 예.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약 한 열흘 동안 얘들 돌보지 못해서 아침밥도 못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얘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사랑한다고 믿어. 얘는 뭐예요? 뭘 믿어요? 자, 우리 엄마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진실이에요. 얘는 진실을 믿어. 그러나 쟤는 거짓을 믿어요. 아, 우리 엄마는 그때 꾀병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사실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그 거짓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자기의 유전자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뇌파의 변화가 온다. 즉 영적 에너지가 무선적 에너지를 물리적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뇌파가 변화되고 그러다가 뇌파가 변화되면 따라서 생체 전자파도 변화가 된다. 자, 이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 속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 선, 미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거짓은 아닌데 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진실이 있고, 그럼 이 중간쯤에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 이 중간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
네?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아, 사실. 이 사실은 진실과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거짓은 아닐 수 있어요. 참 묘한 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진실과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진실이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과 사실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진실과 사실의 차이. 네. 자, 얘는 사실대로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밥 안 해줬잖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이제 세상에는 이 진실과 사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말도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밥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사람. 절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얘는 그래. 우리 엄마가 밥을 안 해줬지만 우리 엄마 속마음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진실과 사실이 서로 뭐예요? 상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진실을 찾는 사람. 사실을 찾으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아,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 살 때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때 수친구가 찾아왔어.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가자 그러길래 저는 그 라스베가스 담배 연기기에 싫기 때문에 그 분위기 뭐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하고 싫기 때문에 저는 라스베가스 갈 바야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이제 그 친구 말이 그러면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테 폭포. 어로 데려갔습니다. 요세미테 폭포. 경치 멋있죠. 그렇죠. 네. 폭포가 이렇게 흐르러 내려오고. 네. 이런 거 보면 설악산이 약간 부끄러워요. 네. 웅장하죠. 네. 네. 여기서 이까지 폭포의 높이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1km야, 1km. 정확하게 얘기하면 975m. 그래서 이거를, 이 폭포를 보고 나면 비룡 폭포는 좀 곤란하지. 그래도 그런 건 애교야, 애교.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도 한 6시간 걸리고 이까지 가는데 이까지는 조금 멀어서 한 7시간.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같은 시간을 걸려서 갔다 왔다 하기보다는 뭐예요? 이거를 보여주면 라스베가스 갔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가서 유전자도 켜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전 여기 이제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자, 그 아름다움을 보면,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내 마음도 변하면서, 뜻도 변하면서, 뇌파가 변하면서,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서, 유전자가 변한다. 뭐 하면? 감동. 보면. 보고 무엇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자, 보기는 보는데,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와서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을 한 절 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10 8절. 자, 우리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네. 여기 이제 수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옛날에 시내산에 있었던 광야 때 얘기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이 수건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뭐냐면 수건이라는 것은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오해.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예. 그거를 수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을 벗었다는 얘기는 그 오해로부터 해방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오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래요? 영광은 뭐예요? 영광.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광자가 무슨 광자요? 예? 네?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영광이라는 건 빛입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자외선이라는 빛도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고, 엑스레이라는 빛도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도 빛이야. 에너지를 가진 빛인데, 그 모든 다른 빛은 물질을 뭐예요? 파괴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망가진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에너지야.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시키는 힘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 그래. 심지어는 죽은 것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생기,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쓴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봐봐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오해를 걷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트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도움은,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것이 이제 수건을 벗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 말씀을 펴서, 그러고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이럴 때는 보이는 게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꼭 같은 걸 내가 보지만, 이 일란성 쌍둥이 두 소녀도 같은 엄마를 보지만, 하나에는 뭐예요? 수건을 덮어 쓰고 벗고, 선입견을 가지고 벗고, 하나에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 진실을 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뭐예요? 변화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는 것으로, 와, 감동이야. 변해, 우리가. 유전자가 변해. 근데 성경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여 우리도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 맨날 속만 새기던 이 남편이, 뉴스타트 하고 나서 뭐예요? 야,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변화됐어. 이상구 박사가 우리 소순철 씨, 당신 안 변하면 죽어. 안 변하면 내가 때릴 거야. 그래서 강제로 변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 그렇죠? 와. 그러니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 속에 계속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려고 애를 안 써도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약으로, 수술로 아무리 해봐야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재발할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주의 영, 우리가 수건을 벗는 것도 누구의 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데 참 좋은 얘기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요세미테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막 취해가지고, 이야, 한참, 와,
저는 뭐 틀림없이 우리 친구는 바로 저 뒤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틀림없이 이 친구도 뭐요? 이러고 있을 줄로 알았어.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뿅 가서 이따가 드디어 한 5분 후인가 진짜 좋지? 하고 돌아보니까 이 자식은 여러분 참 우리가 같은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같은 느낌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참 가까운 걸 느껴요. 근데 나는 지금 뭐요? 와, 이러는데 이 자식은 뭐요? 폭포 보지도 않아. 땅만 보고. 갑자기 어떻게? 딴 세상이야. 응? 야, 뭐 안 좋나?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친구가,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 있다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아,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어째? 이게 라스베가스보다 좋다고? 아, 나 참 그러더니, 예? 담배 꽁초를 다 짓밟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뭘 그렇게 좋다고 해서. 요세미테 폭포가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야.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실만 보고 사는 것이 얼굴에 뭐가 가려 있는 상태? 네.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네. 그래서 사실만 보면 이놈의 세상 정말 산맛 뭐예요? 안 나는 세상. 사실만 보면 인생이란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흙되는 게 사실이지. 사실대로면 우리가 안 살아야 돼.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나 인생에는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아름다움입니다. 파워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네? 겉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우리는 뭐 그냥 아 그 사람 돈도 없어, 학력도 뭐 시시하고, 집안도 엉망이고, 그런 것만 보고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의 인생이야.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뭐가 없는 인생이요? 진실이 없는 인생. 진실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실의 나를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의 자기 나를 모르고 뭐만 알고 있어요? 사실의 나를 알고 있어. 사실의 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상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저는요, 경주이시오.
경주이시 익재파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거부였다고.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라서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리고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사실에 나만 알고 산다는 거, 이거 참 처량한 일이야. 내 속에 있는, 상대방 속에 있는 진실, 진정한 가치. 우리는 그 외면적인, 상대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나버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못 미치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어가, 자살해. 왜? 우리나라는 그런 평가 기준이 너무나도 뭐예요? 사실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 그 모습으로 볼 때는 뭐예요? 거지 같아? 그 성경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겉으로는 흠모할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을 하면, 그렇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선하심, 그 놀라운, 정말 기똥차게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이 스며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뇌파를 바꿔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치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2부 세미나는 그 이 성경책에 그 속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아름다움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저 요새 밑에 폭포를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 하니까 눈이 가려 있어. 그렇죠.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똥개 눈에는 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돈, 명예, 권력. 이거 추구하다가, 사실 차원에서 살다가. 왜? 그것이 사실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찾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이 생을 끝맺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린 이 틈을 타서, 그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New Start, 새로운 출발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상구는 우울증으로부터 해방해야 됩니다. 왜? 이상구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도 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기 때문이요? 사실을 보네. 사실상 그래, 사실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속아서 삽니다. 인생이란 건 그런 거야. 사실상 그런 거니까. 속아버려, 우리가. 그래서 나의 철학, 나의 사상을 결정해버리니까. 그래, 인생이란 건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 태도를 바꾸고 나의 건강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자, 이상구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치유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어라는 사실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사실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상구가 우울증으로부터, 어린 상구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나, 우리 성인들이 지금 우리들의 잘못된 삶, 사실 우리들 삶도 사실에만 뿌리를 박고 사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뭐예요? 틀렸구나. 이러한 가장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가장 그 놀라운 기회, 절호의 기회가 암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암이야. 왜? 암에 더 걸려보면, 이때까지 내가 추구했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탁 나타나버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생명.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는, 인생에 대하여 정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내가 죽음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대면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정직해져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 정직성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걸 또 거부하고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암이죠. 근데 암도 안 걸리고 턱에 와서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나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부건. 예. 김부건 씨는 뭐 별로 아픈 것도 없는데 여기 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오셨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노력바위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암 걸리기 전에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게안 보이더니 암 걸리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게 보이냐는 거죠. 네? 암 걸리기 전에 왜 안 보였을까요? 다른 게더 중요했다고. 부와 명예와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진선미 아름다움 생명을 추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갑자기 그거 보이는 사람들은 낫더라고요. 아파도 아직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환자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그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상당히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화돼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이게 돼서 결국 암에 걸려. 그런데 백혈병이야. 급성 백혈병. 예. 급성 골수성 백혈병. 병원에서 갔더니 6개월 살기 힘들다. 근데 그것도 항암 치료를, 독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도 6개월. 뭐, 오래 살아야 1년. 이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입원을 해야 되니까 입원하려면 집에 가서, 집에 뭐 조금 정리를 해 놓으려고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가로수와 그 시카고 가면 그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5대 호 중에 이제 그리고 가로수 사이로 비춰오는 햇빛 이게 막 황홀하게 아름답다. 이제 나는 이것과는 하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내가 모르고 살았던가? 그런데 그래서 나요. 왜? 그래야만 그게 느껴져야만 내가 앞으로 나면 이 아름다움을 뭐예요? 내가 계속 맛보면서 살지. 이때까지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진짜 살고 싶을까 안 싶을까? 그렇지. 이 세상이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야. 내가 알았던 세상은 가끔씩 자주 죽고 싶은 세상이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서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죽겠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젊은 여자 대학생이야. 난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다가 뉴스타트 하게 돼서 와서 뉴스타트 하면서 와 뭐 박사학위 딸라고 막 죽으라 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젖된 거지. 그놈 박사학위가 뭔지 그거 하려다가 이게 그 아름다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살아서 그저 뉴스타트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아가지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내면적 환경이 달라져 버린 거죠. 내면적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내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코끼리 상아가 없을질 정도로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상구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진실을 몰랐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구나.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어느 겨울밤, 엄마 없이, 저는 고독하게 있다. 그때는, 전기불도 잘 없어서, 호야. 석유호. 그것도 석유도 아껴 써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심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좀 해봤어요. 심지 올리면 불이 좀 환해지고 내리면 또 불이 작아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훅 불어서 끄고. 그래서 잠들었어요. 어릴 때 이제 너무 연탄불이 너무 뜨거우면, 방바닥이 뜨거우면 이불을 차요. 그렇죠? 이불을 거들 찬 것 같아. 근데 이제 연탄불이 좀 식어가면 추워. 근데, 이 이불을 좀 끌어 당겨 올려서 덮고 자면 될 텐데 또 그것도 싫어.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러고, 웅크리고 자고 있으면서, 춥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이 싹 올라와. 꿈 같아, 꿈. 이거 참 좋은 꿈이다. 어떻게 이불이 덮여. 그런데, 또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쏟아듬어. 와, 너무너무 좋아. 이때까지, 언제 그랬는지, 언제 누가 내 머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쓰다줘 본 일이 뭐예요? 까마득해? 근데 오래간만에 누가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야, 참 좋은 꿈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보드론, 우리 어머니가 볼을 갖다 댄 것 같아. 그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온 줄 몰라서, 깜깜해, 지금. 그때는, 깜깜할 때는 진짜 깜깜했습니다. 뭐, 가로등, 뭐, 이런 것도 없는데야. 아시겠죠? 그때는 우리 외갓집 울산에 가서 마당에 누워서 여름날 하늘 보면 은하수가 뭐예요? 꽉 보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거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엄마가 왔는지 몰랐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하는 울먹이는 소리가 나더니 제 왼쪽 뺨이 뜨끈한 게 떨어졌어. 뭘까? 우리 엄마가 저를 들여다보고 너무 불쌍해서 울은 거야. 뜨끔하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깜깜해서, 근데 윤가을 보니까, 엄마야,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보는 걸 못 봤어. 아시겠죠?
유전자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순간적으로 유전자 켜진 거예요. 아, 뭐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해. 그 순간 내 우울증 어떻게 될게? 치유. 치유. 완치.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어. 그 이튿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나가셨어. 어린 상구는 그날 행복했게 안 했게 행복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없어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 여러분, 그 이튿날도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 누구나 뭐 그렇게 이빨림을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깨달음은 없었다, 이거지.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 깨달음, 그 성령의 역사, 번쩍 하는 그게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 돌아가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오해가 뭐예요? 벗어지리라. 그래서 주는 예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함이 있느니라. 자유하라. 악령이 주는 우울증으로부터, 악령이 주는 사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수건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치유되시는 건강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